베트남어 자막 변경은 화면 상단에서 해주세요. 우와! 뭐야? 우와! 아. 우와! 뭐야? 아. 우와! 뭐야? 우와! 자, 여러분들 할롱발롱 반갑습니다. 망란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보권 갯바위 원투 낚시를 왔습니다. 아 참,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양말을 협찬받아왔습니다. 10일 정도 신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낚시를 하면서 양말에 대해 어떤 게 좋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갯바위 낚시 출발! 야, 너 거기서 뭐 하냐? 에? 거기서 뭐 해? 아, 아니에요? 전 제품이 논슬립 처리가 되어 있고 바닥 타일 조직으로 편안한 쿠션감이 느껴져서 신발 속에서 발이 놀지도 않고 피로감을 최소화시켜 줍니다. 오늘 낚시할 포인트입니다. 중간중간에 물골과 수중뇌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한번 낚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미끼는 청개비 머리 깨기와 개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모든 세팅이 끝났거든요. 불꽃 캐스팅하고 오겠습니다. 시원한 불꽃 캐스팅 한번 가자. 자, 불꽃 캐스팅! 포인트가 딱 좋게 들어갔습니다. 아, 수심도 꽤 깊습니다. 제가 갯바위에 들어왔으니까 한 50m 정도는 벌었거든요. 이야, 느낌 좋습니다. 두 번째 개불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물 불꺼 캐스팅! 좋았어. 불꽃 캐스팅 완벽! 야, 여러분들 낚시를 거의 한 2주 동안은 못 나온 것 같은데요. 야, 오늘 또 제가 왔다고 바람이 이렇게 또 불어주네요. 야, 참 사납다 사나워. 오늘 대물 한 마리 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야, 저기 연인들도 해변 거닐고 있네요. 좋을 때다, 좋을 때야. 자, 여러분들 아무런 입질이 없었는데 잡어들이 미끼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첫 번째 미끼 확인 해보겠습니다. 포인트는 넣으면 물고 넣으면 물고 할 포인트인데 입질이 없어. 포인트는 기가 막힌데 말이야.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거. 여러분들 큰일 났는데요. 지렁이가 그대로인데요 이거. 웃잖아 이거. 오늘 지렁이라도 먹었어야 되는데. 미끼 새로 달아볼게요. 아니, 청개비들이 이렇게 싱싱한데 왜 안 물지? 희한하네. 입맛이 변했나? 그래. 물어. 확 먹어줘, 제발. 왜 이렇게 입질이 약았어? 미끼가 청개비다 보니까 그 덩어리를 엄청 따먹고 있습니다. 확 먹지 않고 약간 입질이 예민하면서 끊어먹는 듯한 그런 입질이에요. 이야, 어떤 물고기일까요? 입질 참 약았네요, 약았어. 이야, 요즘 물고기 애들 왔어. 오! 와라. 바늘까지 먹진 않았는데 지렁이 끝머리를 물고 입에 물고 약간 씹어 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야, 입질이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추가 입질이 안 오는데 제가 한번 살짝 들어볼게요. 이야, 없다. 손으로 아무런 느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 온다. 다시 온다. 방금 때렸어. 물어라. 애간장 다 녹는다, 애간장 녹아. 와. 우와. 야, 염한테 막혔어. 이럴수가. 지금 바늘이 걸렸네, 바늘이. 아하. 아, 빼냈습니다. 바늘이 걸렸었네요. 야, 입질 오늘 엄청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딱 느낌이 바늘만 딱 걸렸었네요. 자,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이야, 바늘만 딱 걸렸었는 거 맞네요. 바늘만 딱 터졌습니다. 다시 빨리 달아서 던져 보겠습니다. 오늘 느낌이 어떻습니까? 쎄합니다. 야, 아니 여러분들, 이거는 물고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포인트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잔챙이만 입질이 오냐.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하나 건져가야지. 그래야죠. 꽝은 있을 수가 없다. 기필코 물고기 얼굴이라도 봐야 됩니다. 좋았어. 좋았어. 아니 삼촌, 이 갯바위에 왜 신발을 벗고 계세요? 내가 발이 땀에 많이 나가 발을 좀 말리고 있어. 너도 늙어봐라. 아니 발에 땀이 발 맨발까지 벗었어. 삼촌, 그러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신어보세요. 벗고? 신어보면 압니다. 아이고 고맙소. 에코 프릴리 양말은 양말 속에 습기를 제어해주어 양말에 땀이 차지 않고 하루 종일 신어도 뽀송뽀송합니다. 좋구만. 시원하게 한번 받아먹어줘. 어떻게 이렇게 잡어가 많을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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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물이다! 초특급 대물이다! 아! 우와! 무슨 고기야 이거? 우와! 무슨 고기야? 우와! 초특급 대물이다! 우와! 뭐가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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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이야! 우와! 여러분들! 우와!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 대물 혹돔입니다. 대물 혹돔. 우와! 갯바위 여기 오고 싶더라, 오고 싶더라. 이야, 낫다, 낫다. 이야, 아자. 오, 이것도 왔다. 이것도 정말 큰 힘들었다, 방금. 배 타고 갯바위에서 이렇게 대물 혹돔이 나오는 거 많이 봤는데, 이 포항 바다에서 이 대물 혹돔이, 이야,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대박. 지금 자가 없는 게 아쉽네요. 멋있습니다. 자,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아.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우와, 방금 낚싯대 날아갔어. 우와! 뭐야 이거? 대물 혹돔 자랑 하나가 낚싯대 날아갔습니다. 와, 너무 아깝다. 빨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와, 방금 전에 대물 입질이 오면서 나의 최애 케이스 핀 2가 망가졌습니다. 와, 돌에 낚싯대가 처박히면서 지금 구부러졌어요. 아, 진짜. 이야, 하지만 입질은 완벽. 와, 여러분들, 정말 방금 전에 그 입질 진짜 뭐였을까요? 진짜 낚싯대를 날려버리는 입질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댓글로 예상 물고기 한번 적어주세요. 와, 입질 시원했다. 오, 오, 여러분들 2번 입질, 방금 전에 2번 입질, 방금 던진 지 이거는 10초 됐는데 지금 이거는 방금 전에 제가 청개비를 이제 달아서 마지막으로 던져놨거든요. 준비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입질을 보니까는 좀 사이즈가 조금 되는 그런 고기 같은데 지금 확 안 먹네요. 처음에 아까 전에 잡어 입질할 때는 아, 이거 진짜 오늘 이 포인트 잘못 들어왔나 싶었는데 지금은 이 포인트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지렁이라서 조금 미끼가 걱정이 되네요. 아, 잠시 조금 더 놔둬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정말 그 큰 입질 두 번 이후로는 자잘한 입질밖에 없네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또 많이 늦었거든요. 제가 또 있는 곳이 갯바위이기도 해서 늦기 전에 철수를 하고 아까 잡은 혹돔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우선 혹돔을 비늘을 먼저 칠 건데 우선 혹돔 자체에 진액이 약간 나오네요, 여러분들. 자, 혹돔 비늘부터 들어가자. 아, 혹돔 비늘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와, 여러분들 진액 보이세요? 지금 하는 동안에도 한번 씻었는데 진액이 계속 나오네요. 진액이 많은 물고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내장부터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혹돔 내장을 갈랐는데 지금 이거 혹돔 위안이거든요. 지금 전부 다 이런 작은 소라 종류들 있죠, 소라 껍데기 이런 것들을 다 씹어 먹었네요. 조개류나 소라류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전부 다 조개 껍데기예요. 소라 껍데기, 조개 껍데기예요. 야, 다음번에 소라 종류나 조개 종류로 한번 노려봐야 되겠네. 이야, 뼈가 상당히 억십니다. 뼈는 상당히 억신데 요 살은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약간 말캉말캉하다 해야 되나? 탄력이 좀 없어요. 요 밑에 배 쪽 내장 부분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진흥함이랑 같이. 자, 우선은 토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돔 껍질이 좀 질겨갖고 날려먹는 살은 적을 것 같아요. 오, 이 정도면 그래도 그래도 고기가 좀 붙었네. 우선은 고기가 크다 보니까 중간에 척추뼈가 있거든요. 이 척추뼈를 따라서 뼈가 씹히지 않게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척추뼈를 잘라주자. 이러면은 뼈가 하나도 없이 완벽. 소금밑간 들어가주자. 우선은 가루는 치킨튀김가루. 자, 이제 전꼬지로 가자. 튀김가루를 골고루 묻혀주자. 그 다음에 계란물 입혀주자. 전 사이즈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이게 낚시인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전이에요. 큼직하게 먹을 수 있는 전이지요. 불부터 파이야. 식용유 들어가주자. 맛있는 혹돔전 완성. 뭐 전에는 막걸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왠지 흔들어 먹고 싶다. 자, 또 직접 잡아 먹는 혹돔전. 이것도 저 혼자 또 먹을 수가 없거든요. 또 우리 같이 고생한 삼촌과 또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삼촌! 뭐 있나? 아따, 좋은 거 있네. 아, 빨리 이제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지요. 아, 잠깐만. 무슨 냄새고? 삼촌, 이게 무슨 냄새예요? 바늘 냄새가. 야, 내가 오늘 활동량이 많았잖아. 너무 많이 뛰었다, 아이가. 냄새가. 아이고, 삼촌. 신어보세요. 이거 신은 것 좀 낫나? 낫고 말고요, 삼촌. 낫고 말고요. 알았어, 한번 실어보지 뭐. 삼촌, 이 에코프릴리 양말은요, 발냄새 제거율이 30분 이내에 92%, 90분 이내에 무려 98%가 소치가 가능합니다, 삼촌. 공인 시험까지 완료했다고 하네요. 아니, 뭐 양말 주제에 뭐가 들어있길래 발냄새를 제거한단 말이고? 에코프릴리 양말은 PP라는 실과 그리고 구리,
그리고 숱이 무려 세 가지가 어우러져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양말입니다. 자,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삼촌 같이 고생하셨는데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도 아이 고맙대.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니도 고생했고 내도 고생했는데 니 말대로 참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그래 막걸리 한 잔부터 한 잔 하고. 아이고 너다 찍어가. 고추도 하나 올리고. 동태전보다 약간 전맛은 똑같다? 전맛은 똑같대요. 그러면 저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맛이 새순 맛이 희한하네요.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좀 퍽퍽하긴 하다. 퍽퍽하긴 한데 맛있는 건 아닌데 이거 맛없는 건 아니고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노? 잡았으니까 먹는데 돈 주고는 안 사먹을 것 같고 깨림직한 맛입니다. 맛은 괜찮아요. 근데 자연산 아닙니까? 혹돔한테 미안하지만 삼치가 훨씬 맛있어요. 맞아. 삼촌 받으세요. 아이고 좋네. 근데 양말이 신기하잖아요. 발냄새가 안 나잖아요. 발냄새가 안 난다는 게 옛날 10원짜리 동전 집어넣고 다닐 때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바로 그런 원리예요. 근데 이걸 이제는 10원짜리를 안 들어가도 되는 거지. 요즘 10원짜리 만드는 데 있나?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구리하고 숯하고 에코라는 실이 습기를 제어해 주거든요. 그리고 구리와 또 숯이 또 발냄새와 무좀균을 억제해 줍니다. 실은 내가 무좀이 있는데. 그래요. 무좀. 에코프릴리 향균 양말에서는 무좀균이 번식할 수가 없습니다. 곰팡이 무좀균 저항도가 무려 99.9%로 최고 등급으로 시험을 완료했다고 하네요. 예, 복도 많이 받고. 네 삼촌.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하나 있다. 아쉬운 거요? 뭐요? 네 저번에 그 쿠킹 날라갔던 그 대물은 왜 어떻게 생각하노? 또 그거 한번 좀 잡으러 가야 안 되겠나? 어? 또 아픈 데를 또 찌르시네. 삼고 초연아 일단 한번 더 도전해보고 잡아야 될 거 아이가. 이야 또 놓친 고기 또 도전이지 또 계속 들어가야 되나요? 근데 너무 아쉽잖아. 아 너무 아쉽죠. 그림만 봐도 너무 저 우리가 황당한데. 삼촌 또 개빠이 괜찮으세요? 개빠이 죽을 뻔했잖아요. 좀 힘들긴 해도 그놈 얼굴 한번 봐야 되겠지. 진짜 아 그놈 얼굴 한번 봐야 되겠죠. 내일 그 지나고 네. 우리 한번 새해 벽돌부터 한번 또 가보자. 네 응? 내일 지난 것도 한번 더 가볼까요?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한다. 야, 설 명절에 스테이크 수준의 전을 부수는 데가 도대체 어딨냐? 어? 다음번에 좀 반틈 가를게요. 너무 두껍다, 그죠? 너무 두껍다. 네 저번에 56짜리 참돔 잡았을 때 그 네. 채비 안 하면 터진다. 망합니다. 망합니다. 이제 망합니다. 짠. 아이고, 안주 한잔 하고. 술 한잔 하고, 안주 한잔 하고. 네. 망하면 안 되죠. 망하면 안 되죠. 자, 여러분들. 이야, 이번에 또 대물을 놓치고 말았네요. 하지만 이렇게 삼촌과 맛있는 안주를 먹으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도 복수는 해야 되겠죠. 다음번에 나일 좋은 날 다시 복수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롱말롱.